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퀘션이 뭐냐면은 여전히 아직도 스크린 골프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일반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라운드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구력은 한 6개월 됐는데 필드를 이제 두 번째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힘든 필드 레슨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홀 쳐보다 보니까 정말 드라이버도 잘 치고 너무 잘 치는 것도 신기하지만 룰이라든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필드는 두 번째 나오는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직장 끝나고 라운드를 이제 스크린 골프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2개인가 93개를 쳤어요. 근데 필드 두 번째 나가서 그렇게 치기 쉽지 네, 그러니까 보통 않거든요. 라운딩 한두 번 나가면 아직 뭐 개념도 익히기도 힘들고 네. 공을 띄우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필드 레슨을 나가보면 자기 순서를 몰라요. 사실 순서를 몰라서 치세요 안 하면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힘든데 이게 그런 걸잘 하다 보니까 정말 라운드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에서 다양한 모드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재밌더라 뭐 이런 좀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세요? 시작하는 사람은 일절 대우받으면 안 돼. 그냥 죽어야지.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그냥 거기 그 처음부터 해준 대로, 해준 대로, 네. 그럼. 그린 스피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초보들 같은 경우 그린이 빨라지면 뭐 3번, 4번씩 예, 버팅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느리게 버팅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또 실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들하고 가면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안 돼. 예, 키보드에 전혀 손대면 안 돼. FCB도 없어. 그냥 그대로 다 끝까지. 그림 보기 해야 되는데. 그림 보기도 없어. 그림 보기도 없어. 네, 시작하고 손대면은 이거는. 네. 저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코스 공략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코스 공략도요? 네. 그린 빠르기를 매우 빠르게 해놓으면 내리막 걸리면 공을 세우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르막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필드보다도 그게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기고. 아 저희도 그렇게 저희도 그 스크린 치는 분들이 아프고 고잉 투비. 항상 공략을 할 때, 네. 그린이 매우 빠름에 있을 때는 항상 오르막에다 공략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또 스크린 골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 뭐 장갑도 준비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만 준비하면 되긴 하는데. 다 구비가 돼 있나요? 다. 하나도 준비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만 있으면 내가 오늘 열심히 하겠다. 마음가짐. 저기, 네. 마음가짐. 빈 마음과 꽉 찬 지갑. 가가지고 지갑 안 가져왔다. 그건 대화로 하자는 태도가 아니죠.